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매일 컨텐츠는 쉐보레 콜벳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잤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2019년에 쉐보레 콜벳 GR1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력은 765마력에다가 배기량은 6200cc. 저 같은 경우는 얼티밋 에디션이라서 무료고요. 경매장에서는 대략 한 14만 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먼저 색상부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다 이뻐요. 포뮬러 레드 달아줄게요. 그렇다면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로 보시면은 상당히 귀엽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은 콜벳의 마크가 있어요. 얘는 쉐보레, 얘는 깃발. 그리고 밑에 범퍼 보시면은 여기 세 면이 다 뚫려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본넷을 보시면은 이렇게 위쪽에 올라와 있어요. 이 차량은 강력한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거겠죠?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요, 앞쪽은 뭔가 이렇게 길쭉한데 뒤쪽은 이렇게 확 빠진 느낌? 상당히 다이내믹한 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옆에서 본 느낌. 여기 라인 자체가 되게 깔끔하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에어덕트가 있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뒤쪽에는 거대한 카본 스포일러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뒷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모습,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 GR1 그리고 밑에 배기구 하나 둘 셋 넷. 이거 로켓이에요. 우주 날아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가 진짜 강렬해요. 어쩜 이렇게 세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양옆에 이 에어라인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볼게요. 모두 그때까 그렇지! 보시면은 본넷이 앞쪽으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와, 이렇게 카본 처리가 되어있네요. 여기 안에 이제 6000cc의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와, 스포츠카 트렁크치고 진짜 넓어요. 물론 깊진 않지만 나름 준수한 적재 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와, 라인이 아주 그냥 진짜 세련되게 잘 만들었어요. 문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과 금색의 라인, 그리고 미국 차답게 직선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 자체가 상당히 강인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여기 콜벳, 제가 콜벳을 지금 리뷰하고 있는 게 되게 자랑스럽게 느껴질 정도예요.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살짝 눕혀진 모양.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스타트. 아, 걸걸한 게 정말로 좋아요. 먼저 핸들을 보시면요, 상당히 묵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야생에 있는 숫사자의 머리를 자동차에다가 때려 박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 자체가 다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풍구 같은 경우는 모양이 하나하나 다 달라요.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그리고 계기판은 되게 심플해요. 가운데 이제 속도계 있고 양옆에 이제 뭐 아날로그 식으로 계기판 달려 있고. 그리고 금색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어봉 주변도 그렇고, 그리고 이쪽 손잡이도 그렇고, 뭔가 투박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 일단 나가볼게요. 제가 1인칭으로 운전 한번 해볼게요.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번에는 직진 성능을 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에다가 70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죠.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보시면은 60km 돌파, 100km 돌파. 확실히 힘이 엄청나게 강력한 것을 볼 수가 뭐였지? 있습니다. 쟤 또 뭐야? 아이, 쟤, 아이, 저 사람 또 뭐지? 200km 돌파, 220km 돌파, 240km. 제가 그냥 대충 달리고 있어도 속도가 잘 오릅니다. 330km 돌파. 대륙백 3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41km. 훌륭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속도 살짝 줄여서 굿. 오우, 잘 들어왔어요. 오른쪽 속도 많이 줄여서 왼쪽 굿. 상당히 다이내믹한 느낌이 드는군요. 좋아요. 여기에서 급격하게 오른쪽 나이샷, 잘 들어와요. 핸들링을 할 때 상당히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딱 제가 돌린 만큼만 들어가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사막을 한번 달려볼게요. 스타트. 스타트. 아, 사막에서는 뭔가 살짝 미끄러지는 게 있어요. 하지만 악셀을 계속 밟고 있으면 나아가긴 합니다. 왜냐면 얘는 700마력이니까. 저기서 점프 나이샷. 그렇지. 이런 스포츠카로 사막을 달리는 건 적합하지 않지만 나름 감성이 있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기서 박치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와, 그리고 물속을 달리면요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나이샷 굿.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진 같은 경우는 기본 6.5 레이싱 7.2 V8이 있군요. 이거 달아주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동장치는 4륜으로 바꿔줄게요. 그다음에 헤프께는 트윈터보 정변이 슈퍼차저가 있는데 슈퍼차저 달아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앞범퍼 같은 경우는 개조해줄게요. 그다음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이어 레이스용 타이어 장착 완료. 앞타이어 폭풀업, 뒷타이어 폭풀업. 그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이거 달아줄게요. 그리고 휠 사이즈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앞쪽 트랙 폭풀업, 뒤쪽 트랙 폭풀업, 클러치 풀업, 트랜스미션 풀업, 동력 풀업, 샤동 풀업. 다음에 스프링, 레이스용 스프링 장착 완료. 앞쪽 안티로바 풀업, 뒤쪽 안티로바 풀업. 다음에 셰시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체 경량화 풀업, 연료 풀업, 저바장치 풀업, 배기량 풀업, 슈퍼차저 풀업, 인터쿨러 풀업, 프라이휠 풀업. 와, 보시면은 1.6톤에서 1.3톤으로 출력이 700마력에서 1300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999등급? 지금 보시면은 제로백 1.6초에다가 최고속도 364km.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죠? 제가 기어비를 조금만 건드렸어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죠. 됐어. 이제 심호흡 한번 하고 준비하시고 스타트! 출발! 보시면은 뭐야, 150km 돌파, 200km 돌파, 그리고 270km 돌파. 여러분들 악셀 밟고서 눈 한번 깜빡이다 뜨면은 이미
200km가 넘어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드래그 튜닝을 해줘야겠죠? 일단 아무거나 받아볼게요. 자, 보시면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R500, 얘는 뭐지? 포르쉐 911 GT3 GT2, 오케이. 준비하시고 스타트! 어우 뭔가 처음에 살짝 딜레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 1등은 저거 람보르기니, 그리고 2등은 저 같아요. 1등은 람보르기니, 그리고 제가 2등,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제가 다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랠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람보르기니 우라칸 GT3 GT2 488 피스타 이렇게 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미 랠리 튜닝을 하고 왔어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나이스샷! 제가 제일 1등에서 시작했죠? 바이바이. 이쪽으로 속도 살짝 줄여서 왼쪽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굿! 잘 들어왔어요. 나이샷! 자, 이제 드디어 비포장 공항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월해야 돼요. 나는 흙길에서 달리기 위해서 튜닝을 하고 왔다고. 속도 안 줄여! 난 줄이지 않겠어! 나이샷!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안 돼! 이것도 뭐야! 저! 어! 아, 이거 3등! 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성능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힘도 세고 말도 잘 들어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